큐 할 수 할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영일차 31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2년차 이창헌, 그리고 나이는 54살입니다. 요양보호사 3년차 62세 김정희입니다. 요양보호사 14년차 56세 김남래입니다. 요양보호사 16년차 57년생 엄금순입니다. 너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니? 그렇게 질문들을 해서 친구들이, 나도 떳떳하게 말을 못했지. 처음에는 요양보호사 해 이 소리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당당 얘기를 해요.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 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잘할 수는 없어요. 아무나 잘할 수는 없고 정말 잘하기는 진짜 어렵고.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건데, 특히 돌봄이라는 것은 뭐 AI나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요양보호사라는 이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제가 제빵을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나도 배워볼까? 그냥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진짜 잠 안 자려고 노력했어요. 등급, 그리고 뭐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도 못했었고, 이것도 맨날 하면서 이 단계 막 외운다고 막 손등, 손가락 사이.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한 거는 또 처음이고, 이런 좋은 스트레스도 오랜만이긴 했어요. 그냥 어르신들에 대한 지식? 그게 나중엔 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잘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이 부분,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젊은데 왜 이런 일을 하냐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말과 시선들이. 근데 뭐 어쨌든 내가 하는 거고 내가 갈 길인데, 그런 시선에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격증 받으러 오셨어요? 네. 예. 자격증 나왔다 그래서. 네네. 맞으시나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상 받은 것 같아요. 기초파 이렇게 있으신가요? 네네. 이거 가지고. 예. 선생님, 거기 목행 제가. 예. 네, 거기. 예. 거기 면접 가기로 했어요. 네네. 예. 제일 젊으셨죠, 그죠? 나이 어리신데. 그 수미 쌤 빼고 제가 그렇죠? 제일 젊었어요. 네, 네. 제일 시시하고 적극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제가 네. 제가 오늘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면접도 보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집에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원이나 주 야간 보호센터 등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하나 씨는 집에서 대상자를 돌보는 방문 요양을 선택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어르신이 이제 너무 어려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네네.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잘 해드려야 돼요. 네네. 그 뭐 대충 그래도 한번 같이 지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복지사님이 하나 씨를 알아. 그래서 하나가 요양보호사를 따면 꼭 그 어르신한테 해주라고 그렇게 원해가지고 기다렸었죠, 사실은. 그 어르신도 엄청 긍정적이시고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재밌게 지내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일찍 왔나? 이게 지금 어르신 안녕하세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올해 82의 박재술 어르신.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진 후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죠. 우리 식구 돌아가고서부터는 사뭇 혼자 살지 뭐 지금 11년, 12년째 이제 제사 들어와. 외로운 게 제일 힘들지 뭐 외로운 게. 그 전에 우리 식구 살아서는 아주 애들이 와 붙어서 살았었는데 애들. 나 혼자 있으니까 또 그렇게 자주 오질 않더라고 애들도 또.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죠. 저도 첫 출근이라고 걱정을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인상은 너무너무 좋으셨고 또 엄청 점잖으시고 웃는 모습 보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고 그럼 저쪽 밀고 저 바닥 방문 요양보호사는 한 명의 대상자에 한해 일반적으로 주 5일 하루 3시간 일합니다. 식사, 청소, 산책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고 외로움이나 우울감 해소를 위해 말벗이 되기도 하죠. 사야 되고 고추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먹을 거 엄청 많은데요? 애들이 같은 애들이가 그럼 국물 해드려요? 국물은 뭘로 끓여? 북어대가리 있잖아 왜? 예, 예. 그것도 끓여야 돼? 응 그게 더 좋으셔? 근데 그것도 있잖아 북어도 응 북어랑 약간 몸통 같은데? 이거를 최초소화를 해야 일단 해보죠 뭐 못하는 건 북어국은 왜 생각을 못했을까? 껍데기 좀 뜯은 건가? 누구랑 얘기하니? 어르신 껍데기도 쓰는 거예요? 껍데기도 드세요? 난 껍데기 못 봤는데 북어국 먹을 때 아니 저기 쌀 먹고 전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 그거 아 이거를 드셨고 저거는 국물 내고 그럼 그건 국물 내고 그거는 이제 먹으려면 그래라 거지 여태 저거 뜯고 있었네 그럼 몇 개 없어 해주면 해주는데 난 먹으니까 불안할 필요가 뭐 있어? 뭐 맛없든 맛있든 다 먹겠다 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잘해봐야지 색깔만 노리노리 이쁘게 보이는데 그 전에 계신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해놓고 간 국이랑 반찬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긴장이 많이 됐죠. 그래서 지금 국 끓이는 것도 긴장이 돼요.
쉬운 미역국이라도 긴장이 되네요. 어르신, 국물 맛 한번 보실래요? 조금 싱거워. 아, 이거. 자, 어르신, 지금 액젓 넣었어요. 됐어, 아주. 됐어요? 딱 맞아. 다행이다. 나도 먹어봐야겠다. 오, 딱 좋아요. 맛있어요. 오, 너무 잘했는데? 그죠? 집에서 해먹는 거보다 더 맛있어요. 100점. 마음에 들지? 사근사근해고. 어? 부칠성이 있어, 부칠성이, 사람이. 그게 뭐든지 할 날이고. 그러니까 나는 뭐, 마음고요 뭐, 좋지 뭐. 저 귀엽게 봐주셔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르신과 일하는 제가 마음이 연결이 좀 잘 돼야 된다고 그거는 학원 다닐 때도 배웠었고, 제일 중요한 건 눈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눈을 보면서 대화도 잘 하고 편하게 해드리고 오고 싶어요. 어르신 식사해요, 어디. 아, 딱 맞다, 아주. 진짜요? 감사합니다. 김에 크게 잘했는데. 아, 아주 맛있어. 저 먹을게요. 너무 맛있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당연히 같이 먹으려고 점심에 하는 사람은 뭐인 거야? 같이 먹으려고. 처음부터 된 걸 뭐나. 어르신, 내일 화요일에 또 올게요. 10시에, 아침 10시에 올게요. 갈게요. 하나 갈게요. 갈게요. 잘 갔다 와. 네.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잘 갔다 와. 이렇게 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르신도 마음을 좀 열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네, 잘 지내봐야죠. 요양보호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네. 손과 발? 다리가 돼주고, 손이 돼주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요양보호사도 하다 보면 가족이 될 것 같아요. 김병에 효자가 없는데 그 김병에 하루에 3시간을 제가 담당을 해서 기쁨을 드리고 또 그분이 정말 필요한 거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자식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기다리는 사람? 요양보호사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상대방이 그 일을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다려주지 않으면 그 어르신이 그 상황에서 하는 행동은 그냥 내가 싫은 행동일 밖에 없어요. 내가 싫은 행동을 이 어르신이 하기 때문에 내가 반발이 생기고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줬을 때 그분이 그 원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영희 어르신도 잠깐만 이거 볼게요. 어휴, 허리 잘 들어주시네 오늘. 좋아요. 죽는다고 저러다가 와가지고 이걸 보고 나서 그렇지. 어휴, 감사해요. 어르신 이렇게 허리 들어주니까 금방 끝나. 이야, 감사합니다.
됐어요? 학사장교를 후위로 임관해서 군생활을 23년 하고 이제 중령으로 진급해가지고 이제 전역을 하게 된 거죠. 2015년도에. 특히 이제 군생활 전역했던 친구들은 야, 너 그걸 해? 야, 너 도끼적이 만져가면서 그거 할 수 있어? 그런 식의 얘기들.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었죠. 또 하다 보니까 뭐 생각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 냄새 맡는 거야 뭐. 일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좌지우지 할 만한 그런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기저귀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그 소독약, 요로감염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반드시 이제 케어할 때 이걸 가지고 소독을 한 다음에 엉덩이 발진 생기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크림 같은 거 미리 발라드리죠. 우스갯소리지만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기저귀를 한번 차봤어요. 어느 정도 답답하고 이제 그런 걸 한번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들 수 있으면은 케어할 때 기저귀 같은 거 접히지 않도록 항상 펴고 끝나고 나서도 그 뒤에 이렇게 옷이나 접혀가지고 팔이 눌리지 않도록 항상 계속 잘 펴져주고. 그중 하나가 글쓰기 모임입니다. 하나, 둘, 셋, 힘 줘. 옳지. 야, 잘하시네. 돌아서. 넘어가면 안 돼요. 꽉 잡아요, 꽉. 신발. 일어나요. 하나, 둘, 셋, 옳지. 한 발 앞으로 나와요. 이창원 씨는 하루를 근무하고 이틀을 쉽니다. 요양원의 흔한 근무 형태죠. 이곳에는 신체 기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 요양보호사들이 거의 모든 활동을 도와야 합니다. 와상에 가지각색의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어르신들을 여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6, 70명 중에 남자가 저 포함해서 세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반 진담반 제가 그 요양업계 남자 아이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50대 초반의 남자 요양보호사들은 거의 없거든요. 많이 먹읍시다. 삼복토건에서 참여 혼자 드실 수 있죠? 네. 네, 혼자 천천히 잘 드세요. 아, 저 강병길 어르신. 첫 번째 소식은 그 청취자 과제에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기 어르신. 놀리지 말고 밥 먹게. 저녁이야 저녁. 난 먹었어 그거. 저녁 점심 드셨잖아. 저녁 먹어야지. 아니 그냥 안 먹어. 밥 가져올게. 아니 가져오지 마요. 아니야 이렇게 해봐. 아니 가져오지 마. 그. 아유. 아니 그 질문 하나. 이제 물 드셨으니까 식사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 잠 깼죠? 잠 깼으니까 식사하시는 거예요? 드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저희가 식사를 드시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식사 잘 하시는 게 사실은 여기 시설에서 있으면서 어르신 건강 유지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큰 방법. 식사 시간인데 왜 안 나오고 계세요? 여기다 손 내려봐요. 예, 네, 입 벌려봐요. 됐어요. 됐어요. 옳지. 이게 식사 때가 되면 정신이 없어요. 먹이고 돌고 또 양치까지. 제가 한번 움직이면 그만큼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군요. 네? 잘 먹고 식사 잘하시고 왜 그러는데? 울지 마. 울지 마. 야, 죽는다. 누가 누구를? 제 생각 저대로. 누가? 아, 그런 사람 없어. 그래, 근데 왜 그래, 어르신 혼자? 코 풀어줘. 응? 코 풀어줘? 알았어. 아, 그럼. 왔다 갔다 하잖아. 이따 여기 약 먹으러 올게. 힘내고 울지 마요. 응?
환자랑 그 선생님들이랑의 그 신뢰관계 같아요. 저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편에 서서 처치를 해주겠지. 정말 하는 거 보면 인식이 나도 달라져요. 나도 병원 안 믿고 저런 사람들 안 믿었거든요. 그 양반이 처음에 와서 전부 잡을 때 야, 이 양반이 변하나. 그래서 나 처음에는. 근데 거울 한 열 지나고 보니까 이 손에도 느껴져. 이렇게. 이렇게 잡았는데 이 손에 쫙 들어오더라. 이 양반이 정말로 죽어라.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지금 어디가 있어, 지금. 아유, 제 양반은, 아이고. 왜 또 뭐라고, 내 얘기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뭐라고? 나 뭐라고 그랬어? 너? 예. 야,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아이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나한테만 빼고 남한테는 정말 잘해줘. 나중에 이거 편집해줘. 밤에도 요양원의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해가 지면 돌발 행동을 보이는 치매 환자들의 일몰중후군 때문이죠. 어? 방 하나 구할 수 없냐고? 왜요? 잘라고. 잘라고? 네. 알았어, 방에다 모셔다 드릴게요. 이제 들어가면 나오시면 안 돼요? 꼭 약속했어, 도장도 찍어. 오케이, 도장 다 찍었어? 응. 뽀뽀했어? 응. 나 잡아, 나 잡아. 이따 갈게. 회의예요? 응. 응? 회의예요? 회의? 회의도 뭐 하고. 왜 안 주무셔? 배가 아파요. 왜 또 배가 아파? 왜? 그럼 화장실 갔다 왔어? 머리가 아프고. 머리 아프고? 예. 뭐 잘못 드셨어? 감사합니다. 식사 잘못하신 거 있어요? 예. 예. 적죠. 남자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지. 노동 강도에 비해서 턱없는, 턱없이 낮은 임금. 저희들이 약자를 돌봐준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더라고요. 250만 명 중에 70만 명 정도가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요양보호사들이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했습니다. 경남 고성에 있는 조그만 정말 시골 마을에 귀촌을 해서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골라봐. Fox Stories, 여우 이야기. 이게 좋을까? 벌을 뭐라 그러지? 비. 비디. 다 까먹었네. 비디. 아. 거북. 뭐지 영어로? 털어. 털어, 맞았어요. Why is your skin spotty? Spotty.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을 해서 사교육에 평생 일을 했습니다. 60세의 마지막 학생을 대학을 입학을
시키고 우연한 기회에 집 인근에 있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일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중2 때 작고를 하셔서 항상 그 세월이 이름만 흘러도 아직 그렇다. 어머니 연배 비슷하거나 어쨌든 지나가는 할머니만 봐도 알 수 없는 그런 속구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 아마 개인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어디? 부처님 만나는 곳. 부처님 만나서 뭐 할래? 절이요. 절이요? 부처님, 우리 규리 보민이 건강하고 예쁘게 잘 크게 해주세요 하고 절하러 가자. 불교에 따르면 공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참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공덕을 지금 저금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양원에 있을 때는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저는 할머니들 돌아가시고 나면 3일 초를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부처님한테 이제 절하면서 잘 좀 보살펴달라고, 극락에 제발 좀 모시고 가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엎드려서 좀 있다가 그렇게 오면 또 저는 또 그걸로 또 위안이 좀 되고. 은행나무가 언제 노랗게 변하지요? 가을. 봄이 나중에 뭐가 되고 싶나? 할머니는 나무가 되고 싶어. 은행나무. 나무? 은행나무가 되고 싶어. 붙 떨어져도 돼. 제가 현재 두 분을 돌보고 있는데 한 분은 아침에 이제 8시부터 근무를 하거든요. 살겠다 내가 이거 때문에 딱 걸렸다 내한테. 나오지 마라 했는데 딱 걸렸어 지금. 일요일 날 어제 뭐 했어? 이모, 자 요리해갖고 요리하면 뒤로 기대봐. 다들 요리했다. 어때요? 괜찮지? 정순복 어르신과는 만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발목 인공 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더욱 신경을 쓰고 있죠.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모, 커피. 커피 드셔도 마마. 짠도 안 하고. 짠 별감이 있는데.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일하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 좀. 잔소리 하지 마. 잔소리 좀. 환자분 따가우세요. 그 평생을 손이 꼬부라진 만큼 자식을 키워내고 그 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사셨던 분들이라 저 손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셨겠다. 존경심 일기도 하고 때로는 참 연민이고. 만약에 이따가 감기 기운이 난다든지 그래하면 해열진통제 드셔야 돼. 요양보호사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크게 신체 지원, 그다음에 정서 지원, 인지 지원이라고 있어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어르신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사실 심어주고 싶은 게 제일 커요. 자, 오늘의 인지 프로그램. 어서 오시오. 반가워요. 더하게 한번 해볼까? 아, 줘갖고. 하지 말라고. 근데 가위바위보 해야 된다. 선. 가,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 앞도장이 모두 몇 장일까요? 엄마야, 이거, 이거. 오, 오, 청남 비상이다, 이거. 오, 아, 내가 깼네. 아이고, 다행이다. 할아버지 몇월 달에 태어나신, 생일이 몇월 달에? 우리 할아버지 1월. 아, 9일. 와, 그 다음에 딸. 1월. 네, 1월. 9일. 와, 이번에 몇월 달 생이에요? 9월. 9월. 오, 그래서 이쁘구나. 여기 꽃 닮아가지고. 저는 12월 달 열어가지고 못생겼어요. 오늘 인지 프로그램 끝!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진짜 저 자신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정말. 아, 내가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아, 내가 재능이 참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걸 느낀다니까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좀 개선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병원에 가더라도 전문가한테 맡기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일단 편하잖아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돌봄의 전문가다라는 그런 인식 변화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돌본다는 거, 돌본다는 것 자체는 큰일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한 활동이 돌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요양보호사들의 그런 노고를 알아준다면은 조금 더 이제 하나씩 그런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바뀌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농장하면서도 사람 많이 두고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해본 건 이게 처음이거든. 이거는 이게 직무교육 받은 거 이수증이고 이거는. 엄금순 씨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7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개념이 생소하던 시절 힘든 일도 많이 겪었죠. 처음에 서글픈 마음이 많이 들었지. 네. 남자 어르신 86세, 여자 어르신 82세인가 그러셨어요. 뭐 성적인 거는 뭐 아주 늘 입에 달고 사셨고 창문에 올라가서 창틀 닦거라 수모를 당한다 그럴까? 그러면서도 그냥 또 어떻게 했어요. 다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어르신, 저 왔어요. 약도 드셨어요? 예. 네. 오전 어르신은 11년째지, 11년째. 이거 옥수수 갖고 왔어요. 이따 같이 드셔요. 보호사님 집이 어디세요? 이쪽에다 집을 좀 알아봐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로 오신 거예요. 철물 좀 부를까? 네. 네, 여기 거실에 등이 나갔는데 이거 등 좀 갈아주실래요? 평소에 이런 게 있으시면 직접 연락해 주세요. 다 해결해야 돼. 이 문도 고쳤고 여기도 막혔고 막혀서 불렀고 화장실도 고치고.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 형제들 동생 남동생 둘인데 누나는 이 일을 왜 이상한 일을 하고 다녀. 이상한 일 한대 다. 남의 집에 가서 반찬 해주고 청소해주고 어르신 심부름 해주고 그런 거 보면 조금 마음 아프겠지.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또 노후 대책도 되잖아요.
네, 여기 수택동에 저 앞에요. 차 왔어. 오늘은 최옥희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날. 병원 동행은 방문 요양보호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여기 여기. 생각 안 나셔? 안녕하세요. 오늘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요. 잘 지내셨어요? 꼭 특별히 아니고요. 매일매일이 고맙습니다. 오늘처럼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누구 한 사람은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도와주시고 하니까 보호사님이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케어를 한다고 하면은. 어르신, 저희 왔어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다. 아리랑을 한번 해야지. 저때 그 선생이 왔었잖아. 와갖고 아리랑 했잖아요. 손뼉 치고. 운동하는 거야, 운동. 치매 걸리지 말라고 하는 운동.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힘이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잘하셨어요. 노래 엄청 잘하시던데요. 목청도 크시고. 하긴 몰라요. 귀여우셔. 지난 겨울 쓰러져 있던 이인호 어르신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모시고 갔던 일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긴박했던 상황이었죠. 이거는 이따 저녁에 드실 거요. 예. 그러니까 이 약을 잘 드셔야 돼. 심장약 안 드시면 언제 또 쓰러지실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약은 돌아가실 때까지 무조건 내가 먹는 거다 하면서 잡수셔야 돼, 이 약은. 예. 대답은 잘하셔요. 전화해서 약 드셔요, 드셨어요, 전화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딸이 그렇게 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하냐고. 나도 내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진짜 효녀 소리 듣고 진짜 상 탔을 거예요. 근데 내 부모한테 이렇게 못하고 그게 못했으니까 이제 그게 또 이제 한이 돼서도 또 지금 어르신도 만난 사람한테 그냥 더 잘해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게 일로 와봐. 이제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건 안 돼. 네, 걱정하지 마셔요. 토요일에 이러는 선생님이 안 오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 오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아, 그건 아닌지 저는 알고 있어요. 지나가시는 길이야. 지나가신 저쪽으로 지나가시지 뭐하러 이 안에 골목까지 들어오시겠어요. 자식들이 못하는, 가족들이 못하는 그 무언가를 선생님이 대신해 주면서 어떨 때는 뭐 제가 너무 감당하지 못할 분을 만나셨구나 하고 너무 고맙죠. 에휴. 한 달 만에 뵙죠?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간 올해는 짝수년도 아시죠? 2024년이니까 올해는 짝수년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셔야 돼요. 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엄금수 팀장님 그날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세요. 18년째인가요? 이렇게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동반자죠. 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 거울이 되죠. 논란이나 이런 걸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는 어떠세요? 밖에서 대부분 요양원이라는 시설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온다. 그리고 가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뭐 학대한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엄청난 편견이라고 보거든요. 그분은 이제 저는 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은 요양보호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가슴 아프죠. 그런 선생님들은 일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야 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가서 일하지 그냥 돈 벌러 나오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잘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아픈 어르신을 막 학대하고 막 저럴까? 그러면은 전 솔직히 마음이 아파서 채널을 돌립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눈물나라고 요양보호사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아이고. 다리 올리시고요. 엄마 나 삥 다시 꽂아줄게. 삥이 이쁘게 안 됐어. 횟수로는 14년째예요. 네, 중간에 한 2년 정도 약간 공백 기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꾸준히 했죠, 이 일을. 자, 아버님 차 한잔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처음에 오실 때는 굉장히 좀 어두우세요. 다른 환경에 접한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세요. 가정에만 있으시다가 또 오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우측된 분이 계셨다가 이제 서서히 선생님들의 보호도 받고 처음에만 힘들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너무 표정들이 바뀌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알았어, 알았어, 일곱, 여덟, 스무, 하이! 주 야간 보호센터는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하루 약 8시간 정도 머물며 돌봄을 받습니다. 그대 멈춰라!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솔직히 재미가 있고 즐거워야 돼요. 센터는 참 즐거워요. 프로그램 하면서 같이 웃고 노는 게 그게 어떤 가식이 아니에요. 같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재밌죠. 집에서 그냥 할아버지한테 잔소리 들어감선 잔소리도 들어감선 그냥 집안일 오고 빨래 오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그러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근데 그냥 여기를 나온 게 해방된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또 이렇게 그림 그린 것도 재미있고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어제가 수요일이었으니까 오늘이 목요일. 요 일. 아유 우리 어르신 잘하시네. 아유 잘하셨어요. 글씨도 참 안양스럽게 써서 최순덕 어르신 아유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완성해 가세요. 네. 손 씻고 먹자 엄마. 어? 응. 손 씻어드릴게. 응. 약간 씻어드릴게. 편해졌어? 잠궈까지? 응. 이제 잠궈? 오케이. 국물 나. 국물 좀 빼고. 어, 오케이. 국물 좀 빼고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깻잎지예요, 어머니. 깻잎지. 하지만. 어. 전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사들도 인턴 과정 거치고 전문의가 되듯이 요양보호사도 똑같이 자격증은 따지만 오래 일하다 보면 전문의가 돼요. 우리 엄마 돌봄 전문가가 있는 곳에 보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몰래 게임을 할까요? 그래서 팀도 나누고 성팀, 백팀 응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준비한 응원가를 먼저 보여주세요. 시작! 대한민국 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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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면 녹초되죠. 집에 가면 녹초돼요. 사실은 진짜 힘들어요. 힘들지만 보람이 커요. 사람이 나를 내려놓고 여럿이 어울리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게 기적이래요.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웅크리고 오셔요. 그러다가 저희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따라갈 수 있고 그게 바로 기적이죠. 저는 그래서 아 여기서 참 기적을 많이 봐요. 어떤 요양보호사로 남고 싶으세요? 아 저는요. 그 선생님은 참 재밌는 사람이었다. 유쾌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3시간은 외로움을 모르도록 있도록. 어르신하고 잘 통하고 이제 저를 잘 찾아주고 그러다 입소문 나서 저도 유명해지고 막 일복 터진 그냥 정말 좋은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팠던 상처 부분을 좀 보듬어주고 어머니가 다시 많이 활짝 웃을 수 있게끔 좀 더 즐겁게 생활하다 갈 수 있게끔 거기에 이제 한몫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제 후배 요양보호사들이 아, 야, 요양보호사 정말 괜찮은 건 자부심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뭐 하나의 조금 미약한 힘이 된다면은 저는 거기에 되게 만족을 할 것 같아요.